조선시대 삼정승을 지낸 홍원필은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명종실록에 기록된 홍원필 졸기에 그는 인품이 겸손하고 청렴한 반면 소극적인 인물로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인은 그와 반대로 거침없는 성격이어서 그녀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원필의 부인 송씨는 중종 때 우의정과 영의정을 역임한 송질의 딸로 어릴 적부터 부유하고 귀하게 자랐는데 금계필담에는 처녀 때부터 엽기적인 행각으로 유명했던 그녀의 일화들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송씨가 처녀였을 때 그 마을에 질투가 심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수차례 야단을 쳤으나 고쳐지지 않자 그는 아내의 손가락을 잘라 온 동네에 보이며 경계를 삼도록 했습니다. 송씨 처녀는 그 소문을 듣자 여종을 시켜 손가락을 가져오라고 하여 상에 올려놓고 잔에 술을 부은 뒤 조문을 지어 바쳤습니다. 그대는 여자로서 죽어 마땅하니 내 어찌 조문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며 제사를 지내자 해괴한 짓을 한다고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그 소문은 순식간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 사대부들 사이에서 송씨는 결혼 기피 대상이 되어 아무도 청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 홍원필이 송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여인인지 궁금하여 사람을 시켜 알아보니 성품이 강직하고 절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렸을 뿐인데 어찌 여인 하나를 두려워하겠냐고 생각한 홍원필은 송씨 집안에 혼담을 넣었습니다. 홍원필의 집안 역시 당대 명문가였기 때문에 혼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혼례식을 치른 첫날 밤 여종이 술상을 들고 들어오자 홍원필은 일부러 여종의 손을 잡고 귀여워하는 척하며 부인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그 태도에 따라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는 달리 부인은 그 모습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홍원필이 사랑방에 건너가 쉬고 있는데 한눈 팔지 말라는 경고로 부인이 그 여종의 손가락을 잘라 그에게 보냈습니다. 홍원필은 불같이 화를 냈고 부인과 영원히 인연을 끊겠다고 하며 혼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송질은 아내와 함께 딸의 질투를 나무랐지만 그녀는 끝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 돌아오려니 했지만 홍원필은 본가로 돌아간 뒤 처가에 완전히 발길을 끊었습니다. 혼인을 하자마자 소박을 맞은 터라 혼자서 시가에 찾아갈 수도 없어 송씨는 친정에 머물며 적막한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홍원필은 송씨와 별거한 뒤 학문에 더욱 정진하여 몇 년 후 장원급제를 했는데 머리에 어사화를 꽂고 육아를 하면서 처갓집 앞을 지나갔지만 처가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장모와 송씨 부인은 누각에 올라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송씨는 살며시 눈물을 흘리며 그제서야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장인과 장모는 딸이 진심으로 반성하자 사위를 불렀고 송씨가 남편에게 용서를 비니 홍원필은 그제서야 부인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부가 되어서도 남편이 언제나 아내를 무겁게 대하자 송씨도 행동을 조심하며 남편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들 홍섬이 태어나고 7년이 지난 후 송씨가 벌인 엽기적인 행각이 중종실록에까지 기록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원필이 윤삼계의 여종과 동침한 것을 송씨가 알게 되자 여종을 꿰어내 수없이 매질을 하고 칼로 머리털을 잘라버린 후 그것으로도 모자라 빗으로 얼굴을 심하게 긁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여종은 사망하였고 대신들은 너무 참혹한 사건이라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간언했지만 송씨 부인은 별다른 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송씨 부인과 자매들의 성격은 친정어머니 양씨에게서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었는데 어머니 또한 성격이 거칠고 사나우며 행동이 과격하고 질투가 심했다고 합니다. 송씨 부인이 중종 6년 실록에 기록된 데에 이어 이연간에게 시집을 간 언니 또한
중종 12년 불미스러운 일로 실록에 오르게 됩니다. 이영가는 당시 덕산 현감으로 있었는데 나란 일 때문에 나갔다가 늦은 시간에 몸이 좋지 않아 관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문을 걸어 잠근 채 열어주지 않았고 이영간이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였지만 부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어 동원해서 잘 수 있게 금침과 옷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부인은 그것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영간은 그대로 바깥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병이 악화되어 죽었는데 부인은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그가 죽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신들은 강상죄에 해당하는 일이니 부인을 추국해야 한다고 했지만 중종은 윤허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간언이 계속 이어지자 예로부터 사족 부녀들을 가두거나 추문한 전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서면심리만 허락하였고 그녀 또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송씨자매들의 행실은 실록에도 기록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고 여러 이야기들이 더해져 야사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송씨 부인의 사나운 성질에 학을 뗀 홍원필은 부인의 난폭한 성질을 고쳐보기 위해 일부러 곁을 내주지 않았고 기뻐하거나 화를 내는 기색조차 전혀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송씨 부인은 기죽어 지내며 남편을 조심스럽게 대했고 함부로 경거망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 홍원필이 재상자리에 올랐는데 어느 날 아침 입궐 준비를 하다가 아내를 보더니 문득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송씨 부인은 의아해하며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속아서 사는 모습이 우스워서 그랬소. 부인의 질투심은 엄격하고 무겁게 대하지 않으면 다스리기 어렵다고 생각했소. 그래서 오랫동안 기쁘거나 화내는 내색을 일부러 하지 않았던 것이오. 그러자 송씨 부인은 발끈하며 얼굴색이 변하더니 그동안 자신이 속은 것에 분개하여 곧장 달려들어 홍원필의 수염을 순식간에 쥐어뜯어버렸습니다. 홍원필은 불시에 당한 일이라 미처 피하지도 못하고 수염이 뜯긴 채 당황하기만 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꼴로 입궐했는데 중종이 그 모습을 보고 기이하여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홍원필이 민망해하며 사실대로 고하자 임금은 조정 대신에 수염을 다 뽑아버린 무도함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사나운 송씨 부인의 행동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 임금은 그녀의 성정을 시험해보고자 가짜 사약을 내리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약을 받은 송씨 부인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그것을 단번에 들이켜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상황을 전해들은 중종은 송씨 부인의 배포에 놀라고 탄식하며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홍원필은 그 후로 다시는 부인 송씨를 제압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송씨 부인의 첫날 밤 일화는 악처를 길들이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변형되었습니다. 특히 여종의 손가락을 자른 이야기는 너무 잔혹해서인지 후대에서는 해학적인 이야기로 변해 첫날 밤 남편이 아내의 이부자리에 똥을 한 무더기 눈 것으로 바뀌어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의 부자지간이나 형제지간에 영의정을 역임한 경우는 덜어 있었지만 송씨 부인처럼 친정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아들이 영의정을 지낸 것은 유일무이한 사례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정승집에서 태어나 생을 마감할 때까지 평생 정승집 문밖을 벗어난 적이 없는 복 많은 여인이라 일컬으며 부러워하였습니다. 당시 중전도 송씨 부인이 대궐에 가면 꼭 일어서서 맞이하고 깍듯이 예를 표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그 까닭을 묻자 자신은 남편이 임금일 뿐이지만 여산 송씨 부인은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아들이 모두 영상이니 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송씨 부인은 부귀영화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평균 수명이 짧았던 시대에 유례없이 장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송질은 67, 남편 홍원필은 74, 아들 홍섬은 82까지 장수하였고 본인 또한 94살까지 무병장수하였습니다. 통일신라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나라에 공로가 있는 70살 이상의 원로 대신에게 임금이 괴장을 하사했는데 송씨 부인은 남편과 아들이 괴장을 하사받는 걸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세상에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축하하는 자리에서 노수신이 시를 써서 기록해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녀가 94살까지 천수를 누리고 사망하자 선조는 무덤을 만드는 일꾼인 조묘군과 재물을 하사하여 후하게 장례를 치르도록 하였습니다. 또 아들 홍섬은 3년간 심요살이를 마치고 82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악행에 대한 여러 야사와는 별개로 부귀영화와 천수까지 누린 복 많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겐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그녀는 예의범절이 밝고 덕이 뛰어나 시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을 잘 섬겨 정경 부인이 되어 해로하였으며 자식에겐 엄정하고 자애로운 어머니이자 의지와 기계를 겸비한 여장부였다는 평도 뒤따랐다고 합니다.